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460 품질 비교표입니다. 근데 이 품질 비교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앞서 내가 힘들지만 꾸준히 품질 비교표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타 채널 혹은 타 커뮤니티 또는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적은 분이 있어요. 이 품질 비교표 왜 만드냐? 나도 품질 뭐 이거 전원부 다 읽을 줄 아는데 응?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 혹은 이 품질 비교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실사용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나 아니면 뭐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거 살 때 뭐부터 하십니까? 팜플렛으로 품질 비교부터 하시잖아요. 용량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 전력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옵션 같은 거 본다든지. 자동차 설명드리자면은 자동차 마력, 제로백, 승용 인원 혹은 뭐 적재함, 용량 혹은 자동차의 길이, 거기에다가 외형적인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가격도 비교하시고요. 왜 합니까? 똑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거 사려고. 혹은 기본적으로 내가 쓸만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거르기 위해서. 이거 똑같아요. 내가 i5 쓰려고 하는데 전원부가 i3밖에 커버 못한다. 그러면 그 제품 걸려야 되잖아요. 내가 7채널 사운드를 원하는데 얘는 5채널밖에 안 한다. 걸려야 되겠죠. 내가 기가 인터넷 쓰는데 기가 인터넷 지원 안 한다.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후면 포트까지 뭐 다 찍혔으니까 이제 더더욱 보기 편하잖아요. USB 몇 포트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팜플렛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자기도 볼 줄 아는데 이거 쓸모없다 하시는 분, 그거 일일이 인터넷 찾으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뭐 그냥 사진이 다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MOSFET 종류가 눈에 안 보이게 찍혀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스펙을 모를 텐데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읽을 줄 아시니까 더 보기 편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여튼 신세한탄 한번 했고요. 여러분 제 영상 마음에 드신 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실사용 영상 따로 올려줄 테니까 너무 불평불만 가지지 마시고 한번 편안하게 팜플렛 본다 생각하고 저랑 이렇게 품질 비교를 해봅시다. 아 그리고 요 460은 제가 전원부 중점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9600K와 10600K는 전력 소비량이 한 50에서 70W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코어 6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로 변경된 것도 있고 기본 클럭을 좀 더 높게 올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100을 쓰든 10400을 쓰든 10500을 쓰든 전부 다 HT 하이퍼 스레딩 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레드 숫자가 두 배로 뻥튀기 됐잖아요. 그게 다 전력 소비량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B460의 품질, 특히 전원부 품질 비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방열판도 함께요. 자,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ASUS부터 차례대로 각 회사에 어떤 제품이 쓸만한지 보도록 하죠. 우선 ASUS의 프라임 K, EX-V5, 프라임 A, 프라임 플러스는 다 거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원부 한번 보죠. 사진을 미리 찍어왔어요. 전원부 보면은 저 녹색 부분은 GT라고 VCC GT 내장 그래픽이라서 뺍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색 부분은 언코어 부분인 시스템 에이전트 아니면 IO 입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이에요. 빼요. 그럼 실제로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저 주홍색 부분 6개 저게 답니다. 8페이지로 광고하고 있긴 한데 리얼 3 플러스 1페이지 형태예요. 근데 듀얼 아웃풋으로 페이지를 두 배 뻥튀기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로 굳이 너무 따지진 않고 6페이지라고 편히 부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 6페이지 전원부 구성에 초크 하나당 1 플러스 1 모스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단 모스펫이 부하가 심한데 한 개 구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80A급, 90A급 좀 출력이 높은 놈을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은 피크치로 잡았을 때 480이나 500A급쯤 됩니다. 근데 이거 N채널 MOSFET이라서 실제로 온도가 80도, 90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전력 변화 효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출력량이 이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반도 채 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이놈들의 제품은 방열판도 작거나 아예 없으니까 분명히 MOSFET 출력은 개판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 i5인 10600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걔가 전력 소비량이 그 기계로 찍어보면은 대충 보드 포함해서 170W, 180W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놈들이 그걸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얘네들 다 제낄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추천하냐? 터프 게이밍 B460M 플러스 한번 봅시다. 가격적으로는 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꽤나 크게 뻥튀기가 되었는데요. 요놈은 MOSFET 어떻습니까? MOSFET 형태 잘 보세요. 똑같이 6개죠? 초크 하나당 3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상 MOSFET이고 뒤에 2개는 하 MOSFET인데 이 두 놈이 2배로 뻥튀기 됐다는 겁니다. 표기를 해놨어요. 갈로치고 2로 90A짜리를 2개로 증가시켰으니까 총 출력량은 1000A급이 넘어가죠. 얘는 대폭 효율이 하락해서 30%까지 떨어졌다 쳐도 300A를 커버친다는 거예요. 이놈쯤 되면 10500이든 10600이든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열을 리뷰를 봤을 때 클럭이 어느 정도 잘 뽑아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방열판도 상단 좌측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코어 부분 전원부가 있잖아요. 한 개. 맞죠? 있으니까 그놈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보면 상단에 전원부가 있는데 방열판이 없어요. 상단에는. 이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더넷 칩셋도 인텔 거 쓰고 오디오도 상급 칩셋 쓰고 심지어 와이파이 붙었는 모델은 전제품에 와이파이 있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모델 없는 모델 따로 있습니다. AS200이라고 나름 괜찮은 와이파이 모듈을 달아줘요. 이거 뭐 3-4만원 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를 하면. 그러다 보니 이놈쯤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i5 라인업을 조합에 쓰기 충분한데다가 나머지 옵션도 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밑에는 왜 빠졌나요? 얘네들은 왜 추천 안 해요? 자, 여기서는 23,000원 더 비싸고 여기서는 4만원쯤 더 비싸요. 근데 전원부 구성이 똑같아요. 눈으로 봐도 똑같죠? 1 플러스 2 구성에 6페이지 다 똑같습니다. 방열판은 그나마 스트릭스 H는 좀 커졌어요. 근데 그걸 빼고는 방열판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인터넷 칩셋을 더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운드도 비슷한 등급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 얘는 돈 더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애들 그래서 다 제꼈어요. 자, 그 밑에 스트릭스 ITX도 또 한번 봅시다. 얘는 드라이버 모스로 바뀌었어요. N채널 모스보다 좋다는 그 드라이버 모스로. 왜 그러냐면 보드 ITX는 매우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 제어도 편해야 되고 여러가지 MOSFET을 달 때 공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MOS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페이지가 똑같이 6페이지고 또 MOSFET을 한 개씩 밖에 안 썼어요. 최대 출력량이 270밖에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Z490에서 400A급인 애들이 10700 버티던가요? 못 버텼죠. 10600급은 얘네들이 버틸까요? 내가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드라이버 MOS 썼다 하더라도 얘들도 온도에 따라서 출력 저하가 분명히 있을 텐데 270A급이면 사실 10600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력 소모량이 클 때는 180W까지도 먹는다고. 그걸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낮은 출력이네요. 얘도 출장이 좀 애매해요. 가격도 비싸고 20만원. 스트릭스 F는 어때요? 스트릭스 F부터는 야 이건 좀 괜찮네. 이건 전원부 쿨링 잘하면 노멀 10700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400A급이에요. 드라이버 MOS인데 괜찮아요? MOSFET이 8개 사용됐잖아요. 눈에 보이죠? 방열판도 충분히 큼직한 게 달려있고 나머지 옵션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추천 안 했어요? 가격을 봐요. 22만원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판매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22만원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욕하냐면은 잘 봐요. 저거에서 2만 더 좀 뭐 살 수 있죠? Z490 터프 플러스 쓸 수 있어요. Z490 터프 플러스 옛날 며칠 전에 올려줬던 스펙 기억하십니까? 걔는 6 곱하기 2예요. 드라이버 모스가. 그러면 600A급이죠. 600A급인데다가 방열판도 이거보다 훨씬 커요. 두세 배는 큽니다. 그리고 Z490이니까 CPU 오버랑 메모리 오버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걔가 인터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F 시리즈가 좀 더 뛰어난 거는 하나밖에 없을걸요? 우리 방열판에 불 들어와 이뻐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돈, 그거에 이 돈을 투자하라고? 이건 좀 가해 측정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스틱스 F도 제껴야 돼요. 스틱스 G는 아직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일단 제끼고요. 쭉 다 제끼고 보니까 남아있는 게 한 놈밖에 없어요. 터프 게이밍 B460M 플러스 밖에 없습니다. 요 놈까지는 i5급에서 제 생각에는 커버가 되니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i7은 사실 클럭 저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만 실사용하기 전이니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수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렸고 이제는 에즈락을 보도록 하죠. 에즈락은 내놨는 제품이 몇 개 안 됩니다. 밑에 스틸 레전드는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고요. 딸랑 다섯 제품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HDV 얘는 정말 편했어요. 전원부가 그냥 드러나 있거든요. 방열판이 없어서. 방열판 없습니다. 근데 형태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디서 보던 거 아니냐? 옆에 다섯 개 위에 한 개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예. 뭐랑 똑같죠? 아수스 에이서스의 제일 싸구려 제품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아수스 제껴라 그랬는데 이놈이 오케이는 아니겠죠? 심지어 얘는 하단부 스펙도 딱히 출력이 높은 걸 안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DV는 일단 제낍니다. 자, 프로포는 어떤가요? 그래도 프로포는 가성비 라인업이잖아요. 네, 가성비 라인업이 만큼 그래도 8페이지를 해줬어요. 심지어 얘는 후면에 있잖아요. 더블러를 붙여놨더라고요. 더블러 써서 저 뭐 듀얼 아웃풋처럼 듀얼 아웃풋처럼 4페이지 형태인데 병렬로 8페이지처럼 뻥튀기 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8페이지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단 모습에서는 한 개씩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요놈 품질은 그냥 요거랑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늘어나긴 했지만 모스펫이 최대 출력량도 좀 낮은 편이고 1대1 대응이라서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가격도 별로 저렴하진 않은 편인데 여튼 방열판은 그래도 급직한 거 썼으니까 10400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만 추천하기는 애매해서 넘어갈게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머지도 다 썼더라고요. 팬텀 게임4도 똑같은 형태고 그 M 안 붙은 일반 프로포도 똑같은 형태고 다 똑같아요. 그나마 이 ITX 제품만 드라이버 보스 썼어요. 드라이버 보스 뭐 썼는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예상을 한 겁니다. 페이지 형태는 리얼 4페이지로 보이는데 아 50A급 썼는지 뭐 70A 썼는지 55A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이 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놈도 아까 제가 위에 스틱스 ITX 얘기하면서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스틱스 ITX보다도 못하는 형태니까 이것도 제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꼈어. 다 제껴왔는데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스틸 레전드 국내에 판매 안 하는 거 제가 색칠 내놨어요. 이거 심지어 점수도 높게 줬거든요. 6점으로. 왜 높게 줬는지 한번 설명을 줄게요. 이거를 왜 에즈락 수입사가 안 가져온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보세요. 이놈 일단 400A급입니다. SIC654 썼는 걸 내가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사진상으로. 8페이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리얼 페이지로 예상이 돼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Z490 스틸 레전드 있죠? 그거랑 전원부가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걔도 이쪽에 GT, VCGT가 있고 위에 4페이지, 또 좌측에 4페이지에서 8페이지 리얼로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버 모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그 N채널 모스펫으로 보이는 거 집어넣고 뭐 SA로 쓰든가 그럴 거예요. 그거랑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맞아요. 똑같이 썼어요. 근데 웃긴 거는 방열판을 더 좋은 걸 썼어요. 뭐보다? Z490보다. Z490은 방열판 두께가 한 요만한 거 썼거든요. 근데 이놈은 이만한 거 썼어요. 내 손바닥만한 거.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2mm가 넘어 보여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팀킬이에요. 팀킬. 뭘 팀킬한다? Z490은 팀킬했어요. 달러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팔릴 게 14만원 중반에서 15만원 정도로 M 붙었는 게 그 정도로 팔릴 것 같거든요. 제가 부가세 다 계산해도. 이거를 왜 안 들고 와? 에즈락 왜 그래? 안 팔릴 것 같은 거는 주렁주렁 들고 와놓고 이걸 왜 안 들고 오지? 에즈락 관계자들 혹시 제 영상 보신다면 이 제품 꼭 들고 오세요.
이 달러가 그대로 수입해서 판다 그러면 이거는 인기리에 팔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 드라이버 보스 400A급이면은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10700 노멀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방열판이 심지어 더 커졌으니까 Z40 스틸 레전드보다 분명히 나는 커버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들고 오세요. 요거 들고 오면 i5는 그냥 다 프리패스입니다. 여튼 제 예상이 그래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 국내 일단 미쓰비시입니다. 참고로 얘는 인터넷 칩셋도 2.5기가짜리 물론 리얼텍이긴 하지만 썼고, 그리고 사운드 칩셋도 괜찮은 거 썼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가격만 15만원, 14만원 후반대로 나오면은 베스트 제품이 될 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애절하게인 것만 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결국 애즈락은 현재 출시 제품 중에서 추천할 게 없다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기가바이트는 싹 다 제끼세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전원부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모스펫 3개 형태입니다. 모스펫 상 모스펫 1개, 하 모스펫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페이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꼴랑 4페이지입니다. 꼴랑 4페이지라서 하단 모스펫 기준으로 출력량을 최대로 잡아봐도 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방열판도 없어. D2V나 DS3H 듀러블 에디션은 방열판도 없습니다. 이놈 둘이는 일단 그냥 제껴 된 게 눈에 보이죠. 자, 그 밑에 이제 방열판 있어. 근데 얘도 4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예,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하단 모스펫 아무리 두 개 넣었다 해도 4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D3H도 제낍니다. 방열판도 얇으래요. 그러면 HD3는요? 이거 다 나와서 10페이지라 적혔던데 그거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고요. 메나 4+2예요. 녹색 GT 2개 그리고 코어에 들어가는 페이지는 4밖에 안 돼요. 형태가 위랑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제게 될 것 같습니다. 방열판도 얇으려는 거 하나 달아줬어. 아, 그러면 이제 프로폰은 좀 다르겠지? 야, 프로폰인데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오로스인데 똑같아요. 씨. 사진을 봐요. 똑같잖아. 다른 게 안 없어요. 얘 1+2 형태 4페이지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방열판은 좀 커졌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거 해외에서 리뷰한 거 봤는데 10600 넣고 블렌더 돌렸는데 블렌더 가지고 방열판 온도가 87도까지 찍히더라고요. 블렌더는 부하가 별로 심한 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걸로 87도 찍힌다고? 뭐 i5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 아니냐? 그 느낌이야 딱. 일단 얘도 제껴야 돼요. 물론 전원부에 충분한 쿨링이 이루어진다면 쓸 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 전원부 쿨링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쓰겠다고? 호객님밖에 안 됩니다. 거의 14만원 돈인데. 자, 프로 AC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끝났어. 얘 왜 똑같다고 얘기한지 잘 보세요. 얘는 8페이지로 늘었어요. 야, 그럼 8페이지로 늘었으면은 초크 숫자만 봐도 8개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1:1 대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상단 모스펫이 두 배로 늘어나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4페이지랑. 맞죠? 하단 모스펫이 부하에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가 결과적으로 똑같다고요. 바뀔 게 없습니다. 말만 10페이지지. 20만원이라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팔 생각이 있어? 내 생각에 얘들은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쓸만한 게 없어요. 기가바이트 다 제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미안해 기가바이트. 니네 쓸 거 없는 것 같아. 자, MSI 한번 보도록 할게요. MSI 이번에 좀 마음에 들어요. MSI한테 이번에 스폰 받은 거 아닙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리뷰용 제품이나 좀 던져주면 좋겠다. 유니파이도 내 돈으로 사고. 씨. 여튼 얘네 일단 제일 싼 라인업은 방열판 없습니다. 예. i5에 쓰기도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빼야 되겠죠. 그나마 모스펫은 보시다시피 상이든 하든 4페이지인데 두 개씩 넣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당 4모스펫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어요. 이거 딱 어떤 느낌이에요? B450 박격포랑 흡사합니다. 흡사하죠? B450 박격포 때 기억나신 분들. 얘네 흡사합니다. 방열판 없는 박격포예요. 문제는 B450 같은 경우에는 사회산 3700X도 전력 소비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10600 제품이 전력 소비량이 더 커요. 그거보다 몇십 와트. 그렇기 때문에 방열판도 없고 전력 소비량은 인텔 10세대가 더 큰데 이게 커버가 될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일단 제끼입니다. 제끼고 바주카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주카는 얘네들이 아주 편안하게 색칠을 해뒀더라고요. 저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주홍색으로 테두리 쳐놓는 부분이 실제로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얘네들 보면은 페이지당 모스펫을 4개를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왜 체크를 안 해놨지? 이거 이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지 그 초크만 추가 안 해놨지 듀얼 아웃풋으로 페이지 그 8페이지 아니다 10페이지로 뻥튀기 해놓은 거 있죠? 그거랑 형태가 비슷한 겁니다. 그냥 초크만 안 달렸지. 그래서 어쨌든 페이지당 모스펫이 두 개니까 출력량이 좀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서 저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확실히 능력이 좋습니다. 어떤 거 얘기할까요? 어떤 거? 자, 뭐 볼까? 터프 볼까? 터프가 3개잖아요. 6개에 3개지. 얘는 몇 개입니까? 5개에 4개씩 붙었지. 그냥 편안하게 모스펫 개수로만 계산하자면 얘는 20개 형태고 쟤는 몇 개입니까? 쟤는 3 곱하기 6이니까 18개죠. 총 모스펫 숫자는 밑에 게 더 크네요. 맞아요. 맞고 물론 고부하 상태에서는 하단 모스펫 숫자가 조금 더 많은 터프가 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바주크만 돼도 녹색으로 칠 줄 정도로 모스펫을 나름 튼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녹색으로 칠해줬습니다. 방열판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조금 큽니다. 딴 애들보다 조금이 아니에요. 꽤 많이 큽니다. 얘 방열판보다 이거 보면 완전 미녀예요. 미녀. 와 선녀 그냥 막 3배 4배 커 보이는데 맞죠? 그래서 바주카급 정도 되면은 내 예상 i5급은 커버된다. 10세대. 근데 박격포를 한번 볼게요. 박격포는 그거보다 더해요. 얘는 일단 아예 초코도 2배로 빡빡하게 박아놓고 듀얼 아웃풋 형태로 총 12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리얼 6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초코 하나당 1플러스 1 대형인데 빽빽하게 박아놓은 게 눈에 보이죠? 당장에 기가바이트랑 비교해봐요. 아, 기가바이트 게 막 헐빈해 보여요. 주홍색끼리만 비교해봅시다. 엄청 헐빈해 보이죠?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MSI가 무리수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10900 노멀까지도 전원부 디자인으로는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열이 커버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놈은 10700도 버틸 것 같아요. 10900은 장담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i7급 커버할 만한 제품이 몇 개 없어 보인다. 예. 근데 그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방열판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옆에 IO 실더처럼 생겼는 널찍하게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일체형입니다. 금속이고. 온도 문제 당연히 없을 거고. 랜 칩셋, 오디오 칩셋 다 좋은 거 쓰고요. 바주카는 근데 랜하고 오디오 좀 싸구려 사서 요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바주카 가격이 매우 싸다면 살만한데 안 싸면은 그냥 박격포 쓰세요.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137,000원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꽤 큽니다. 터프보다 분명히 전원부가 좋은데 뭐다? 가격 더 싸다. 사운드랑 오디오 칩셋도 터프랑 비교했을 때 전혀 안 밀린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B360을 산다 하면 박격포를 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토마호크 한번 볼게요. 토마호크는 전원부 구성은 박격포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방열판이 좀 더 커졌어요. 좀 더 커졌고 풀 ATX 보드죠. 사이즈도 커지고 거기에다가 인텔 칩도 쓰고 있고 그 랜 칩이 리얼텍 칩도 쓰고 있습니다. 듀얼 랜이에요. 보이시죠? 듀얼 랜인데다가 사운드도 약간 더 좋은 거 쓰고요. 그래서 이놈이 가격만 싸다면은 나는 MATX 작아서 왠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이거 토마호크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15만원 정도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바이오스타거든요. 바이오스타 보면은 전원부 페이지는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얘가 1 플러스 1 대형인데 그래도 총 7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대 출력량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800A급인데 다만 이거를 실사용 테스트라는 걸 제가 영상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실사용 테스트할 때 10700은 못 버팁니다. 온도 문제가 생겨요.
10600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얘가 방열판이 아쉬워요. 방열판 디자인은 충분히 큰데, 위에 대부분의 면적을 플라스틱 덮어놔가지고, 온도 잘 못 잡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공랭 쿨러 써서 후면 방열판에, 에어를 충분히 불어준다면, i5급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스타라서 가격도 좀 싼 편이고요.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이오스타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출시된 제품 대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B460 제품들이요. 대충 한 30가지 제품을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살만한 제품 눈에 보이시죠? 총평가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아수스 살만한 거 터프 B460M 플러스밖에 없다. 분명히 좋아보이는 스트릭스 F가 있긴 하지만 이 돈이면 뭐다? Z490 터프 플러스 사라. 결국 이놈이 베스트 제품이고 이놈밖에 선택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에즈라 스틸 레전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만한 제품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팩트입니다. 패스. 기가바이트. 아 이번 B460에서 만큼은 기가바이트 제품은 없다 생각해도 된다. MSI. MS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내놨다. 바주카 정도만 돼도 뭐 TDP 좀 낮은 10400 정도는 버틸 것 같고, 박혀포 정도 되면은 발열 해소만 잘 된다면 10700도 버티지 않을까 정도. 꽤나 고품질의 전원부를 선택을 했다. 토마호크가 ATX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MSI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왔다 정도 평가하고요. 바이오스타는 제품이 나빠 보이진 않은데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바이오스타라서 일단 추천은 하지 않겠다 정도로 총평가가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랑 비슷하죠? 이것만 봐도 1차적으로 한번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튼 B460 품질 비교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내가 4가지 제품 혹은 5가지 제품 사서 실사용 테스트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